민선 8기 연수구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1년이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다며 앞으로 남은 3년은 변화하는 연수구를 만들어갈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브리핑을 열고 향후 연수구 발전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연수구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연수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 재정을 펴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524억 원 늘어난 4,196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맞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연수구는 지난 1년간 안으로는 긴축 재정과 밖으로는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온갖 힘을 쏟으며 지난 5일 송도 국제도시의 문을 연 재외동포청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재호 청장은 지난 1년이 생동감이 넘치는 연수구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변화와 실천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발 KTX와 GTX-B, J경인선 등을 차질 없이 개통시켜 연수구를 교통선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미래형 교통체계에 맞춰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역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수구를 국제적 교통도시로 탈바꿈시킬 미래 교통시대에 맞춰 시너지 확대를 위한 GTX-B 노선의 원도심 정차역 신설도 구민과의 약속대로 반드시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10여 년 만에 연수구로 관리권이 이관된 승기천을 지역 생태 문화의 중심축으로 개선해 인천을 대표하는 명품 하천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민선 8기 이재호 구청장의 공약 사업인 원도심 재생 뉴 마스터 플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재건축,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원도심 도시 환경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